네, 안녕하십니까. 청풍소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 연구소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. 평상시에 오는 택배하고 달리 매우 가볍고 뭐지? 했는데 고객께서 전화가 왔어요. 택배 잘 받으셨나요? 아, 아직 안 열어봤어요. 그랬더니 작년 한 여름쯤에 했던 그 1년 다 되는 고객이신데 되게 무흡증이 심해가지고 양압기도 써보고 수술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다가 유튜브에서 저를 보고 찾아오셔가지고 했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잘 때마다 제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또 산삼을 한번 보내주셨는데 또 보내주셨네요.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끔 화분의 사랑을 받는 게 아, 감사합니다. 아직 안 열어봤는데 한번 열어볼까요? 짠 짜잔 짜잔 백두산 산삼이라고. 백두산 산삼. 올. 우와, 이거? 자, 산삼이 들어있어. 대박. 이게 도대체 몇 년짜리일까요, 이거? 아, 산삼 냄새가 무진 납니다. 오 마이 갓. 이건 엄청 큰 거 아니에요, 이거? 몇십 년 묵은 거 같죠, 이거? 야, 이 산삼 뿌리가. 직원들하고 한 분씩 나눠 먹고. 우와, 이건 또 바람인자 산삼이네. 이거는 씻어서 먹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? 아유, 이렇게 귀한 산삼을 보내주셨고 그 마음을 감사히 받겠습니다. 제가 이런 물질을 받아서 좋은 것보다 저희가 만든 제품을 쓰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참 보람이거든요. 앞으로도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먹자! 산삼 먹자!